2014년 2월 주일 저녁 예배 시간. 명성교회 박장로 가족이 특별 찬양을 합니다. 박장로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장로님이 자살하셨다는 내용을 듣고 이제 좀 충격적이었죠. 투신했다는 소리를 먼저 들었고요, 저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거죠. 박장로는 명성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토요일 날 그날 밤에는 뭐 잠을 전혀 못 잤죠.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해도 놀랄 일인데 투신자살했다고 그러니까 투신자살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아마 굉장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나. 교회 안에서 비자금을 관리했다. 그러다가 그 비자금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 부인 그 장로님과 대신수인계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차이핑 이러다가 결국 그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자살을 한 거다. 그는 교회 장로들과 김사만 목사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목사님께 죽음으로 불충을 대신하고 절대 횡령이나 유용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차 트렁크에 있는 자료들을 정리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증명하려는 결백, 그리고 남겨진 자료들. 당시 교회 의결기구인 당회 소속 장로를 만났습니다. 재정을 독점적으로 두 사람만 관리하던 그 중에 한 사람인 목사님과 둘이만 하던 재정 담당 장로가 자살을 했으니까 그때 트렁크에서 나오는 그 통장을 전부 다 합쳤는데 그 합산 금액이 보니까 860억이다. 내 기억에는 그래요. 사람들이 사살해가지고 돈 있어요. 안에다가 400억이다. 그러니까 계좌에 나와 있는 돈이 PD수첩은 박장로가 관리하던 통장 사본을 입수했습니다. 김 목사와 박장로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관리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헌금면은 헌금 열심히 하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 못하는데 그 돈은 잘 벌어. 그래가지고 헌금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감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명성교회에서 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1년에 약 400억 원입니다. 박장로가 관리하던 800억 원의 돈은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 당회 장로들은 이 돈이 쓰고 남은 헌금을 10여 년 넘게 모은 2월 자금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연간 한 남는 돈이 60~70억 뭐 이 정도 됐어요. 네. 그 연간에 그 2월 자금, 소위 2월 자금이라는 돈이 97년부터 뭐 매월 그렇게 그전부터 쌓였겠지. 이제 쌓여서 쌓인 돈이 얼마였는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김상환 목사님하고 박영 장로 외에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장로가 차 트렁크에 남긴 증거 자료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 후 김 목사의 측근들이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저렇게 됐던 것도 그거를 무슨 큰 비밀, 무슨 암호문서를 보듯이 그렇게 몇몇 소수에 의해서 불투명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비자금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명성교회 비자금 의혹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와 교회 측은 의혹의 해소보다 교인들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최근 본 교회 사역과 김성원 담임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폄훼하여 한국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교회를 해하려는 불순 세력 및 동조 세력에 대해 본 교회는 그 허구를 밝혀낼 것이며 그 악의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어떤 반기독교적인 세력의 음해가 교회를 믿고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에 동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호의 입단속이죠. 뭐. 명성교회 측은 800억 원의 자금 총액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자금이 공개되면 여러 곳에서 지원 요청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서였다고 합니다.